세배를 마치거나 일찍 귀경한 시민들은 오늘 나들이를 하며 연휴를 즐겼습니다. 귀경길은 오늘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됐는데 오늘 밤부터는 눈이 내리고 모레는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예고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입니다. 서툰 스케이트 솜씨에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고향에 미리 다녀온 시민들은 연휴가 더 여유롭습니다. 차 많이 밀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향에는 미리 좀 다녀왔어요. 고속도로는 설날인 오늘 오전부터 귀경길 정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틀 남은 설 연휴에 귀경객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처갓집도 가고 월요일 화요일이 남은 연휴니까 빨리 다 마무리하고 저희끼리 또 하루 정도는 또 쉬고. 오늘 전국 곳곳에 진눈깨비와 비가 내렸고 밤부터는 서울과 중부에 눈이 1cm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등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내립니다. 일부 귀경객들은 빙판길 걱정에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떡국 먹고 좀 낮에 차 빨리 막힐 것 같아서 되도록 빨리 올라가는 게.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져 연휴 막바지 귀경길엔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